오늘 이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홍콩계 증권사인 CLSA가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어쨌든 내년 1분기 때 DRAM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턴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4분기에 지금 DRAM 출하량을 보게 되면 상당히 견조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서버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PC 업체들도 어떤 주문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상외로 DRAM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내년 1분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파운드리 쪽도 미국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보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신규 매수 관점에 계신 분들은 지금의 어떤 조정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겨울은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송 초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정이 오늘의 끝이 날지 아니면 다음 주 주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IT 대형주 담아볼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우주 항공주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겨울은 끝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특징적인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오늘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뭐 미국도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돼서 금융주가 뭐 그나마 조금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 지금 뭐 200원 정도 올라인 67,400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양생명 같은 경우도 뭐 0.1%, 그다음에 코리안리 같은 경우 0.2%, 삼성화재 같은 경우 지금 뭐 1,500원 올라서 21만 2,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생명보험이나 이제 손해보험 쪽이 조금 버텨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종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최근에 그 사우디 관련된 이제 셀가스전에 이제 투자가 그 수주를 하면서 조금 이제 부각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중동 관련된 뭐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를 이제 주 초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관련 방문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수주 관련된 부분도 뭐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공장의 기초 부분을 이제 다지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P3 평택에 있는 P3 공장 관련돼서 골조 공사에서 이제 3,000억 넘는 이제 그런 수주로 물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 건설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되는 그런 또 기초적인 그 공사는 아마 삼성 엔지니어링이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으니까 뭐 지금 뭐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출렁거리면서 빠진 측면이 있는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관심 있게 뭐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SB팜 같은 경우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다른 그 내용들 중에서 올리고 뉴클레다이드라는 그 이제 RNA 관련된 그 의약품을 만들 때 원재료를 만드는 그 시설을 이제 확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단기보다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5G 관련 쪽으로도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G는 조금 전에 이제 그 팀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5G 관련 쪽으로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5G가 되려면 그 28GHz에 대한 이제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 그 투자가 있을 때까지는 아마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특징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SK팜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택배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뭐 크게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이 이제 택배 관련된 쪽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온라인 쪽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택배 부분은 좀 덜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재택이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에 관련된 부분이 다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택배뿐만 아니라 지금 그 종이 상자 관련된 쪽도 이제 저 강한 그런 모습세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단기적인 뭐 시세는 좀 더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건 이제 코월 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코월 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옷을 만드는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옷을 뭐 갭이나 뭐 이런 쪽에 뭐 유명 해외 케빈 크라인이나 이런 유명
그 브랜드의 옷을 이제 국내에 이제 OEM 그러니까 판매 유통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 관심을 시장에서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택배 회사인 이제 로젠 택배를 인수했다라는 게 아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로젠 택배를 인수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완료를 했고요. 뭐 100% 이제 자회사를 이제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젠 택배는 이제 국내 택배 업체 중에 이제 4위 정도를 기록하고 매출액은 한 6천억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제 그 택배가 기존의 이제 로젠 택배 자체가 대형 뭐 그런 업체보다는 이제 중소형 화주 중심으로 인해서 이제 운영이 됐다라는 게 최근 같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코엘 패션의 이제 모 회사인 이제 대명화학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내에 이제 여러 개의 종합 쇼핑몰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다 아울렛이라는 것도 있고요. 패션 플러스라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나오는 물량들도 로젠 택배에서 흡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로젠 택배의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100% 보유하고 있는 코엘 패션의 실적도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관련된 뭐 시장 컨센서스도 비교적 좋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매출은 뭐 올해보다 80% 는 1조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30%는 1,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실적이 좀 더 개선될 여진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한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로젠 택배 인수 이후에 10월 달에 한번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조정을 보인 후에 최근 가격 한 7,800원 선에서는 뭐 충분한 가격 메리트는 아직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9,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할 전 고점인 9,000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7,200원에서 손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로젠 택배를 인수한 코웰 패션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팀장님 관심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어저께도 바이오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일단은 어쨌든 시장이 좀 괜찮아지게 되면 또 바이오 같은 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일단 어제도 언급을 좀 드렸었지만은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중단이 됐었던 뭐 중단이 되거나 지연이 됐었던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자라는 얘기가 주초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다음 달 10일부터 또 13일까지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는데 줄여서 JPM이라고 하겠습니다. JPM이 예정이 되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부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임상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중단이 되다 보니까 행사였던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이제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 코로나에서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라면은 이 임상 파이프라인 또 내년 어떤 부분이 또 진행이 될까 그런 관심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에 대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 중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오 섹터이 전반적으로 초강세를 그런 연유로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참석하는 빅파마 같은 게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종목 자체적으로도 보게 되면 내년 예상 영업이 6,600억 정도 올해 대비해서 18%가량 이제 그 증가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mRNA 사업이 또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상반기에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된다. 라면은 뭐 모더나 백신 완제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완료 의약품 생산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mRNA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하반기부터는 그 100%는 아니지만 그 4공장이 또 부분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수주 창고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수주 창고 받은 것들을 이제 생산하기 어떤 시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4공장이 어쨌든 부분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2공장이 이제 정기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공장이 하지 못하는 몫을 4공장이 이제 해주게 되면서 조금은 이 생산을 늘려나가게 되면서 이 부분이 매출로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품질 인증을 통해가지고 2026년에 대한 풀 가동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4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생산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실적이 앞으로 내년도 좋아지게 되면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장 큰 문제인 이 고평가 문제도 이 실적 성장세로 조금은 해소가 되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수가를 90만 5천 원에서 91만 5천 원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90만 5천 원인데 제가 생각했던 밴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8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목표가는 10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